안타깝게도 연못이 보이는 이 아파트를 전주 주민이 세 채 샀고 서울에 사는 20대 집주인도 눈에 띄었습니다. 2018년부터 이 아파트는 외지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. PD수첩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파트를 산 겁니다. 설립자본금 1천만 원짜리 작은 법인이었습니다.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집을 쇼핑하듯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쇼핑을 합니다. 단독 법인도 가능합니다. 혼자서 법인을 만드는 거죠, 사람들이. 이 법인은 창원에서 300km가 넘게 떨어진 경기도 용인에 있었습니다. 왜 개인이 아닌 법인이 먼 타지에 아파트를 샀는지 묻고 싶었습니다. 여기는 아니. 작은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형님 말씀 좀 드릴게요. 여기 17층 호에 공동 사무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책상에 이렇게 책상을 쓰는 거죠. 그냥 책상이 한 여덟 개 있어요. 그러니까 각각 한 명씩 이제 나중에는 각각 한 명씩 다 사업장 낼 수 있고 거기다 법인 낼 수 있는 거죠. 만약에 그렇다면 많은 거 여덟 개 들어갈 수 있고 그 조그만 사무실에 네, 법인 여덟 개 들어갈 수 있고 열 개 들어갈 수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법인들도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. 왜 이렇게 법인으로 아파트를 사는 걸까요? 법인은 일반 주택을 구매해도 법인에서 구매하니까 대출도 잘 없더라고요. 법인은 일반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를 내거든요. 그래서 양도세보다는 법인세가 싸니까 이렇게 그분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. 실업이 속출하는 도시에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이 가격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외부 투자자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실수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금리가 일단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요. 돈을 좀 쉽게 좀 싼 값에 땡겨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고,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불로소득이 쉽게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면 거기에 이제 투자라는 이름으로 거의 이제 투기가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. 주변에서 한두 건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지금은 전 국민의 어떤 도박판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. 1년 새 아파트 값이 1억 원 이상 뛰는데 정작 여기에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? 아, 예. 이거 얼마치예요? 이거 3천원에. 엄청 싸네. 보세요. 아, 실수자들만 고생하진 않죠. 다 빠져나가거든요. 아, 서울분들이 다 빠져나가면? 그렇죠. 가격만 오르고? 네. 그래.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갖고. 값만 올리고 자기들은 차익만 갖고 가버리니까 실거주자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.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럼 집값만 올려놓으니까 값이 그렇게 올라버리고 실제 살 사람들은 비싼 값이 사야 되니까.